길 많이 굳었네. 음이. 왜안 열리나? 안 열리는가 보구나. 내 커피를 어디다 놨지? 아, 아니야, 그쪽. 어우씨, 오늘 생각보다 춥네? 그지? 소리가 뭐 맨날 내리는데. 잠깐만. 틀어놔야지. 아니 그냥 여기다 풀어놔 이거. 저 뚜껑 열어. 그거 열어. 열어놔. 이거 열어야 돼 여기가. 아니 저거 박살을 좀. 오늘 사진 찍고 어제 것까지 다 보내. 네네. 성균아 안 나왔지? 안 나왔어. 맞아, 200원이 맞는 것 같아. 야 기름 봐. 찍어 기름. 찍어. 다 기름이야. 잠깐만. 저기 딱 빠지나 봐봐. 안 나와? 안 나가? 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아, 사진 찍어라. 완전 이거 걸쭉이라 이거 안 돼. 고스톱 아니면 이거. 네, 아니면. 좀 빠졌어? 아, 들어와. 지금 조금 빠졌어요. 걸려. 이거 찍어. 이걸 찍어야지. 야, 찍게 좀 봐, 찍게. 찍게 어디 갔어? 봐봐, 야. 빨간 기름 봐, 이거 봐. 완전히. 와. 화면에 초점 안 맞았어. 잠시만요. 예. 야. 완전, 와. 야, 씨, 잠깐만, 여기 하나 대봐, 뒤에. 아, 씨, 다 났다. 와. 찍을게요, 잠시만요. 찍을게요. 예, 됐습니다. 야, 이러니, 씨, 되냐? 아우. 끝. 나갈 리가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되는 게 있고.
형민아, 이리 와봐. 찍어, 찍어. 네, 잠시만요. 예. 물 잠궈. 오버한다. 노즐 빨리 도냐? 원래 이거 빨리 돌면 안 되는데. 어씨, 왜 이렇게 노즐 이렇게 빨리 돌지? 잠깐만. 아, 이거다. 형이야, 저거, 아니, 아니, 저 모래삭 갔다가 여기 좀 파. 네. 여기 좀 파, 밑에. 왜? 안 퍼져? 예, 걸리네요. 봐봐, 봐봐. 모든 건지. 아니, 뭐가 있는데? 저거, 바로 있어, 바로. 갈고리나, 빨리. 뭐 들어, 이거 봐. 이 돌이잖아, 돌. 아, 빼봐, 빼. 빼. 돌이잖아, 돌. 야, 맨홀이 이렇게 깊은 거였어. 예, 찍었습니다. 물 틀어놨지? 물 틀어놨지? 아, 되게 호수 터졌다. 오늘 왜 이러냐? 터졌잖아. 잠깐만. 아, 이쪽을 이걸로 해야 돼.
형민아, 물 틀어놨지? 예, 틀어놨어요. 물 나가? 물은 지금 나가고. 어, 알았어. 지금, 어, 기름 엄청 나온다. 거기까지 오면 얘기해줘. 예, 와, 덩어리가, 야, 덩어리가 너무 크다, 이거. 와. 엄청나요? 엄청나다, 엄청나. 와. 기름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지금. 어. 야. 잠깐만. 소리 나지? 아직 안 나?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너 밑에, 너 뒤에를 좀 빼놓고 해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맨홀 같은데, 맨홀. 맨홀이지? 형민아, 맨홀이지? 맨홀이요? 거기 맨홀 있지 않아? 아니요, 여기 맨홀 없어요. 맨홀 없다고? 근데, 근데 지금 서브실 소리가 톡. 아니야, 맨홀 소리, 이거 맨홀 느낌인데? 그래요, 맨홀 없어요. 봐봐, 잘 봐봐. 이게 나오는 게 부딪히는 게 맨홀이야. 소리 잘 들어봐. 타고 올라간다고? 네, 위에서 소리가 무슨 소리 나요? 위에서? 네. 왜 뭐지? 알았어, 잠깐만. 잠깐 써. 가봐. 어. 형민아, 내시경 갖고 와. 네. 여기 한번 내시경 봐야 돼. 여기 배관 구조 뭐가 잘못돼 있어. 이건가요? 어. 그럼 내시경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무슨, 어, 됐다. 야, 뭐, 여기 봐봐. 이거 치워봐. 뭐 치워봐. 거기 뭐 있을 것 같아. 예. 어, 지금 이게 얘가, 뭐지? 야, 우유 뭐 불빛 안 나왔냐? 뭐 불빛 안 나왔어? 이게 아직 그냥 못 봤어. 봐봐. 아닌데? 얘가, 아, 이게 맨홀이네. 맨홀은 이거 붙은 것 같아. 이게 맨홀이야. 이게 맨홀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 네네. 이게 맨홀이라고 지금. 그래서 샤프트도 여기서 돌고 돌았던 것 같아. 어, 이게 맨홀이야. 지금 봐봐, 사진 찍어. 맨홀이라고 봐봐. 그래서 아까 노즐이 저 위로 계속 올라왔던 거. 맨홀. 되게 우수관 꽃인데. 뭔 말인지 알지? 네네. 어. 봐봐. 맨홀이라고. 이게 맨홀이야. 오케이, 됐어. 자, 끄집어 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쪽, 식당 쪽.
식당 쪽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잠깐, 됐어, 잠깐만. 이제 알았어. 여기서 하고. 그 맨홀에서. 성민아, 예? 잠깐만, 소리 났지? 예, 바닥 교수부에서 잠깐만. 여긴 벽은 작아도 조심해야 돼. 다 간 거 같은데? 네. 보셨어요? 내시경 불빛 보여요. 오케이, 됐어. 이제 바깥에 나갈 거야. 이제 여긴 다 끝나서. 이제 바깥에 저 집 마무리만 하면 돼. 잠깐만. 오케이, 깨끗해. 오케이. 여기 집안이 약간 주저앉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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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이 좀 주저앉아가지고 기울기가 안 좋은데, 자. 네. 아, 전 통화하신 사모님이세요? 네네. 아, 예. 짜짜. 이제 배관은 깨끗하게 이제 다 세척이 100% 다 됐는데, 이제 물 깨끗하게 잘 나오죠? 이제. 아, 자,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작업 전에 그 사진을 보셨어야 되는데 완전 여기서부터 기름 꽉 차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 쭉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여기 기름 다 있던 거 다 세척한 거예요. 이제 깨끗하죠. 예, 기름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해요. 자 근데 자 보시면 잘 가요. 여기까지 좋아요. 좋은데 저 맨홀 저기 가가지고 자 여기서 또 물이 차 있죠. 이게 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대는데 여기가 지금 배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 이게 배관이 위에서 이렇게 나란히 돼야 물이 잘 빠질 텐데 저기 항상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저기 예, 예, 그죠. 네. 그게 뭐냐 거기가 배관이 주저앉았어요. 집안이 예, 집안이 주저앉아서 가면 갈수록
저 요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통이 됐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이제 그 저 분자가 떠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이제 소통이 잘 된 거예요. 보시면 가다가 물이 점점 차죠. 예, 네, 물 네. 있죠. 예. 네. 이게 뭘 뜻하냐면 기울기가 제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항상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기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배관을 복원을 했지만 저렇게 배관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히는 건 이제 감수하셔야 돼요. 이제 기름을 좀 잘 걸러내든지 아니면 물을 많이 버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기 맨홀까지 깨끗하게 됐고. 근데 저 맨홀 저쪽 저 덮었나? 네, 근데 보입니다. 이렇게 됐고. 오케이. 또 아까 그 이만큼 항상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네. 네. 막히는 게 아니에요. 다 뚫은 거예요. 자, 이제 이쪽에도 볼게요. 반대쪽 이제 건물 쪽으로. 저 카메라 보세요. 저거. 카메라 모니터. 이거 가요. 여기도 기름 꽉 차 있던 거 다 세척했어요. 자, 여기에 중간에 맨홀 있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중간에 저쪽 중간에요. 자. 이게 맨홀이었대. 자, 보시면 우수관 위에 내려 예. 네. 그거 맨홀이에요. 맨홀 위에다가 타일 덮은 거예요. 냄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여기 맨홀입니다. 여기 사각 맨홀이에요. 거기도 막혔었죠. 그래,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끄집어 낸 거예요. 예, 끄집어. 맨홀이 이걸 말하는 거. 예, 그렇죠. 요게 이런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저 위에 내려오는 관 있잖아요. 네, 하나. 예, 네, 네. 네, 흰색 관. 네.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저쪽에서 내시경 보면은 이게 사각이면 그냥 여기 타일 있죠. 네. 타일 바로 위에다가 그냥 꽂아놓기만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거예요. 사각. 예. 네. 요거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누가 실리콘으로 쌌더라고요. 예, 이거예요. 그게 사각 맨홀이에요. 예. 저 빼봐.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실내에서는 저 주방 쪽으로 다 세척을 했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은 다 마무리 됐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데는 여기에요, 여기. 맞네. 가장 위험한 데가 여기에요. 저기가,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하냐면, 대야 큰 거 있잖아요. 항상 일과 끝나시면, 대야 큰 거에다 물 다, 한 번에 담아가지고, 한 번에 버려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예, 어쨌든 물로 해서 좀 나가게끔. 예, 그리고 여기 뜬 기름 있잖아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좀 걸러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굳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아래서부터 굳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굳어요. 그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거, 제가 저거 다 내려가면은 관 막힐 것 같아서 저 두통 다, 그림 다, 기름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예. 아, 저 당장에 머플러부터 수리해야겠네. 아, 한 일이 다 머플러 있나 물어봐야겠다. 오늘 문 열어줬대? 가는 길에 보려고.